최근에 이제 파키스탄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큰 홍수가 난 바람에 도의 3분의 1이 잠겼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정말 감이 안 오죠?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는 건 정말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길래 파키스탄이 이렇게 됐을까요? 네, 파키스탄을 보시면은 인도의 약간 서북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파키스탄 약간 전 네팔이랑 헷갈려서 거기 뭐 히말라야 산맥 있는 쪽 아닌가? 파키스탄이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왜 지대가 높은데 물에 잠기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상당히 지대가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물에 잠겼겠죠? 이렇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좀 높고 어디가 낮은 지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파키스탄이 이 북쪽으로는 고산지대가 있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또 남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지대가 낮고 그리고 우리랑 비슷하게 뭐 한 6월에서 9월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어떤 연도별로 편차가 심해서 가뭄과 홍수가 좀 번갈아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고 해요. 참 여기도 우리나라만큼이나 날씨가 좀 익스트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물에 잠겨진 그런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인더스 강이 아무래도 범람을 해서 그랬겠죠. 하말 호수라는 곳과 이 인더스 강 주변으로 많이 물에 잠겼네요.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하말 호수라는 곳이고 여기서 하말 호수에서 동쪽으로 쭉 오면 여기가 인더스 강. 보시면은 인더스 강 유역으로 이렇게 범람을 평소에도 많이 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 주변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농경지 그리고 초원이 펼쳐진 그런 지역들이 다 이제 지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강 옆에 또 우가코가 남아있고 이런 지형을 봐서는 이쪽까지도 다 어떤 강이 예전에 흘렀던 그러니까 강의 수위와 그렇게 고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렇게 지대가 낮은 곳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또 사막이 많이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떤 물을 잡아줄 수 있는 산이나 숲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지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은 급속하게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지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더스강이 이렇게 인도양과 만나는 지점까지 내려와 봤어요.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다 결국에는 여기가 삼각주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 전체가 인더스강의 삼각주고 쭉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어떤 넓게 봐서는 하나의 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의 유역이야. 그러니까 건기에는 이렇게 지금 위성상에 보이는 이 지역으로만 물이 흐르지만 이번같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지역 전체가 다 하나의 강이 되어서 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는 게 넓게 보면은 파키스탄 지형에서 거의 초록색이 한 3분의 1 정도 되어 보이잖아요. 이 지역이 다 잠겼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 이 안데스 산맥 높은 산악지형에 구름이 막혀서 흙기를 많이 머금은 그런 구름들이 비를 쏟아냈을 거고 그게 이제 강을 따라서 인더스 강을 따라서 하류로 쭉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물이 엄청난 폭우가 또 이런 홍수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강이 넓고 넓어서 그런지 어떤 제방 같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파키스탄의 그런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딱히 그런 모습은 안 보이죠. 왜 옛날에는 그냥 강이 범람하면은 어떤 영양분이 많이 또 토지에 공급이 되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나일강 주변에도 그래서 농업이 많이 발달을 했고 강 주변으로 농업이 발달하는 건데 이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유역도 그래서 그런 자연 하천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방이나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좀 치수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 옆에 여기는 도시가 상당히 큰데 여기가 거의 다 잠겼을 것 같거든요. 네, 물탄이라는 지역인데
꽤큰 도시거든요. 여기가 아마 피해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기사에서 침수된 도시인 데라무라드 자말리라는 곳이 있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데라무라드 자말리. 아, 여기구나. 이번에 침수된 도시라는 이곳 데라무라드 자말리가 보시면은 이 인더스강 중심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네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야? 거의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물에 다 잠겼대요. 참 안타깝죠. 데라무라드 자말리. 데라무라드 자말리에서 쭉 인더스강까지는 다 농경지예요. 엄청난 규모의 농경지가 펼쳐져 있죠. 가운데 도시가 또 있는데 여기도 뭐 당연히 잠겼을 것 같고요. 그런 농경지들이 다 물에 잠겼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식량 사정도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파키스탄도 인구가 꽤 많죠. 농경지도 다 잠겨가지고 식량 사정도 올해 상당히 안 좋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파키스탄 분들이 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파키스탄 지형인데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 쪽이 높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접하고 있는 서쪽 국경 지역이 대체로 지대가 높고요. 동쪽은 인도와 접하고 있는 동쪽은 강이 흐르고 지대가 낮은 서고 동조의 지형이네요. 파키스탄이. 네, 이런 모습으로 보아도 등고선이 명확하게 보이죠. 인더스강 주변으로 낮은 지형이고 서쪽의 아프가니스탄 쪽으로는 높은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파키스탄 하면 지대가 막연하게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큰 홍수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파키스탄 지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홍수 피해가 날 수 있었나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의 손길이 또 이어져서 파키스탄 분들이 좀 이런 재난을 빨리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